반갑습니다. 메이플 잉글리시의 번개콩입니다. 올림포스 도쿄 기본 2권 유닛 11 연결어구 넣기 프랙티스 1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정도에서 볼게요. 자, as 아이 시작부터 피기할 게 많네요. 자, as는 뭐뭐 하듯이의 뜻이겠죠. as 자, 좀 스피커가 안 맞네. 자, add 적어 놓을게요. 그냥 하듯이. 자, as you know 하듯이 너가 알다시피의 뜻이겠죠. 주어, 동사. 자, many sports injuries까지 전체가 묶여갖고 주어로 썼죠. 많은 스포츠의 injuries는 부상이란 뜻이겠죠. 자, 부상들은 자, are treated 동사. 수동으로 썼어요. 그래서 treat는 여기서는 뭐냐면 치료라고 다루다는 좀 이상하죠. 수동. 그래서 여기서는 치료되어진다. 치료되어졌는데, 자, with는 여기서 방법을 나타내는 전치사죠. 자, with 전치사. 자, ice pack들과 함께. 자, initial impact에서 initial이 일단 형용사로 썼고요. initial은 초기란 뜻이죠. 자, 초기에 자, impact가 주어예요. 주어. 자, 영향이에요. 영향인데 자, of ice까지 묶어볼게요. 그래서 소괄호로 묶어볼게요. 자, 실제 주어는 아까 보면은 영향 단수로 썼죠. 그래서 주어 요 자리에 우리 단수라는 거. 단수. 자, 그러면 초기의 영향은 단수로 썼고요. 얼음에 자, is 지금 동사도 다시 단수로 가고 있죠. 동사 단수. 자, is 갑자기 reduce 동사가 나오면 안 되죠. 그래서 여기는 쉽게 그냥 to reduce로 바꾸면 됩니다. 자, to reduce로 쓰면서 to 부정사의 부분 지금 사실상 보어로 쓴 거죠. 그래서 정답까지 표시 한번 해보고요. to 부정사의 보어란 것만 표시해 보겠습니다. to 부정사. 아이고, 또 안 바꿨어. 자, to 부정사. to 부정사. 자, 보어가 들어갈까 이게? 보어 동격. 자리가 조금 좁네요. 맞죠? 조금 이렇게 당겨야 되겠다. 맞죠? 자, 그래서 줄이는 것인데 to. 자, inflammation 감염이라는 뜻이죠. 염증 감염이나 자 그리고 자 resultant는 결과인데 자, 결과들을 줄이기 위해서 자 결과인데 swelling by resultant는 결과가 있는 swelling까지 이렇게 묶어야 되겠네요. 결과적으로 부풀어 부어 올라오는 것을 자 그 다음 by ing로 들어가요. 자 by ing by ing 쉬링킹 시킴으로써 그러면은 쉬링크 축소시킴으로써 자, 축소시키는데 the blood vessel을 자 blood는 피고요 피의 혈관들을 혈관들을 그래서 by ing 구조로 쓰고 있죠. 자 그리고 그래서 얘는 접속사로 다 묶어 버릴게요. 이렇게. 자, 그 다음 여기서는 사실상 또 by가 생략된 거예요. 또 생략된 거 적어보면은, 저 by, 함부로 쓰죠. 자, by slowing, ing 부분도. 자, by slowing down 시킴으로써. 자, slow down은 수거로 우리가 느리게 만들므로써 뜻이죠. 자, rush. rush는 원래, 아, 흐름이라고 요약할게요. 여기서는. 흐름을. 자, 흐름인데, 자, of blood, 피의 흐름을. 자, to는, 잠시만요. 얘가 좀 이상하네 또. 자 피의 흐름을 자 그래서 소괄호로 묶을게요. of blood. 자 to는 또 다시 전치사로 썼죠. 이 자리가 자 전치사 어디로 가는 전치사. 자, 그 지역에 한 말은 부상 지역이겠죠. 자 하지만 다시 접속사 표시해 볼게요. 자 the body 몸은 주어. 자 also는 삽입절이고요. 또한 자 has 동사. 가지고 있는데 an opposite reaction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도 빈칸에 캐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opposite reaction 묶어주시고요. 그래서 반대란 뜻이죠. 반대 reaction 반응을 가지고 있다. 반대 작용을 하는데 to는 또 여기에요. to the cold. 아까 반대 작용이라 하면 뭐예요? 아까 피의 흐름을 아까 slow down 시켰죠. 그럼 여기서는 피의 흐름을 빨리 한다는 내용이 나오겠죠. 추위에 대해서. 자, namely는 좀 수고적으로 말하자면 뜻이에요. 여기서는. 말하자면 자 to send 보내는데 피를 to the chilled area. 자 여기서 좀 이상하게 썼지만 여기서 to는 뭐로 잡아주는 게 좋냐면 to 부정사로 잡아주는 게 좋아요. 소위 말하자면 예를 드는 거기 때문에 얘를 보어 동격 보어로 잡아줘서 to 부정사 용법으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to 부정사부터 써야 되겠네. to 부정사. to 부정사의 보어로 to send. 그럼 예를 들어서 말해보자면 보내는데 자 extra 여분이죠. 자 여분의 피를 그 다음에 또 전치사로 쓴 거예요. 그래서 to the 전치사. chilled area. chilled가에서 또 다시 일단 차가워진이죠. 차가워진이라고 되었고
적어보자면 과거분사죠. 자, 여기는 과거분사 여기다. 과거분사. 자, 수동은 안 쓸게요. 이건 자리가 없어갖고. 그럼 차가워진 지역에다가 보내요. 자, 그 다음 또 투부정사 또 썼어요. 자, 투웜 하기 위해서죠. 투부정사, 부사, 목적, 위하여. 자, warm it up에서 요거 위치 주어집니다. it 위치가 여기 이 자리에 들어가요. 그래서 warm it up. 그래서 warm up이 따뜻하게 만들다 동사 하나고, 우리가 대명사일 때 요 자리에 it이 들어가죠. 자, warm it은 it은 뭐예요? 아까 전에? 칠드 에리아죠. 이 차가워진 지역을 웜업 시키기 위해서, 따뜻하게 만들기 위해서.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왜 네모칸이 되어 있을까요? 아, 원래 되어 있네. 자, 너는 주어. 자, may 조동사 뒤에 다시 동사 원형. 자, may 동사 have 원형. noticed. 자, 그래서 have noticed 현재 완료로 썼죠. 그래서 현재 완료. 응? 다시 현재 완료. 현재 완료. 현재 완료법에서는 경험. 경험으로 잡는 게 좋아요. 자, 너는 알아차린 적이 있을 것이다 라는 뜻이요. 자, this phenomenon, 이 현상. 이 현상이 말하는 건 아까 이거 또 한번 줄거 볼게요. 이 현상이 말하는 거는 여분의 피를 보내는 현상, 요거를 말하고 있죠. 자, 너 스스로는 또 제기대명사로 썼네요. 너가 직접 경험해 봤을 것이다 제기로 썼죠. 자, 그 다음에 when은 관계부사로 써서 뒤에 완벽한 문장 나오는 관계부사고요. 관계부사, 완벽한 문장. 자, 너가 주어. have 동사. had 현재 완료 썼네 또 여기서도 맞죠? have had 가졌을 때 매우 차가운 손들을. 아, 여기서는 뭐 현재 완료인데 현재 완료까지만 표시하고 용법은 현재 완료 안 잡겠습니다. 원래 경험의 용법인데 잡을까? 경험 좀 애매해요. 이런 거는 해석상 원래 이런 용법이었기 때문에 영어에. 자, as soon as 자, 또 묶어볼게요. 하자마자죠. 자, 그래서 as soon as까지 묶으려면 아, 또 여기까지 가야 돼요. 맞죠? 귀찮게. 자, as soon as you came. 주어. 자, 너가 동사. inside 내부에 들어오자마자. 자, 혹은 otherwise 또 묶어볼게요. 자, otherwise 좀 애매하게 썼네, 맞죠? 그리고 답은 여기서 warmed your hand. 그래서 답이 동사가 없죠, 여기서는. 아까 여기에 came의 과거형 동사의 여기가 동사 1번이었고요. 1. 자, 그 다음 답은 여기 동사 2번으로 들어가야 돼요. 2. 2가 들어가려면 이 자리는 warmed. 자, warmed 너의 손을 따뜻하게 하자마자 답이었죠, 여기가. 자, 너 데이는 해서 손들이죠. 이 손들은 자, seem to 동사. 뒤에 동사 원형이에요. 자, 그래서 seem to 뭐뭐 in 듯하다. 자, 너의 손들은 seem to glow 하는 것 같다. 그래서 glow는 원래 달아오르 반짝이다 뜻인데 해서는 달아 어이 너무 크다. 달아오르다라고 했습니다. seem to glow의 동사 원형까지 표시 한번 동사 원형 땡겨오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otherwise 해석이 좀 애매한데 그래서 EBS는 뭐 다른 방식으로 라고 잡아놨어요. 자, 그래서 일단 똑같이 적어놓는데요. otherwise는 if not 뜻으로 잘 쓰이죠. 그래서 만약 너의 손을 따뜻하게 하지 않았다면 손이 달아오른다는 말이 안 되니까 저도 이걸 한글로 정확하게 바꾸겠죠. 애매해서 그냥 EBS 그대로 다른 방식으로. 그럼 내가 어쨌든 그냥 otherwise는 어쨌든 이렇게 해석하는 게 좋아요. 어찌됐든 너의 손을 따뜻하게 해줬으면은 너의 손들은 달아오르는 것 같다. 자, 그 다음 뭐 그 다음 해석이 중요한 부분은 아니니까 otherwise가 문법상 일단 뺄게요. 자, fortunately 하면은 행운이도. 자, however 또 들어가네 접속사. 아, 그냥 쉽게 쉽게 가지 맞죠? 한 개만 쓰지. 그러나 자, 몸은 주어, 보내요. 동사. 자, this warming blood를 전체가 묶어갖고 목적어겠죠. 자, 이 목적어. 자, warming 따뜻한 피를 보낸단 말이죠. 저 to는 다시 전치사로 갔겠죠. 어디로 보내다의 전치사. 전치사. 자, to the area. the area란 말은 우리기 아까 되게 차가워진 지역이겠죠. 자, 이거 중요하게 gradually란 단어가 여기서는 중요합니다. 전치사. 다시. 자, 전치사가 아니고 그레주얼리 빈칸을 넣어야 되겠죠. 자, 그레주얼리가 여기서 이해를 했느냐 못했느냐에 점차적으로 중요한 단어예요. 점차적으로 안 보내면은 해가 되겠죠. 자, 그 다음 without 뒤에 또 ing 전치사 뭐뭐 없이죠. without causing 유발하는 거 없이 without도 적어놔야 되겠다. 뭐 문맥상 중요하니까 없이 일치불일치 문제 낼 수 있어요. 그러면 유발시키는 거 없이. 자, 리스웰링 다시 부풀어 오르는 것을. 너무 급격하게 보르면 보내면 어떻게 뚱뚱 붓겠죠 손이. 그래서 다시
주어 오르는 것을 유방하는 거 없이 왜 점차적으로 보내니까 천천히. 자, 그다음 인과관계. 그러므로 자 스포츠 피지션스. 자 스포츠의 피지션스는 뭐 의사들이겠죠. 의사들은 자 has given 주어 오고 있다. 현재 완료 선택. 또 현재 완료 계속 종료법이겠죠. 여기서는 현재 완료 계속 계속 주어고 있는데 자 그의 환자들에게 여기를 또 간접 목적으로 잡는 거예요. his patients를 하나 잡고요. 간접 목적으로 잡아주시고 간접 목적어 자 그의 환자들에게 자 주는 거는 the best of all words 까지 묶어갖고 얘를 best를 직접 목적어로 잡아주면 돼요. 바꿨으면은 has given the best of all words to his patient 해도 3명식으로 바뀌겠죠. 이거는 뭐 그냥 세계에서 최고의 것이라고 쓸 준다는 거죠. 그 다음은 땡땡하고 동격 보호예요. 보호, 동격. 자, 리디스는 다시 과거분사로 썼죠, 이 자리가. 과거분사. 자, 그래서 수동. 자, 감소되어진 뜻이고요. 좀 땡기고. 자, 그래서 감소된. 자, 뒤에 나오는 스웰링, 수식해주고 있죠, 스웰링. 부풀어 오름, 감소되는데. 부어 오름. 자, 그리고 감소되어진 같이 걸려요. 염증. 자, 하지만 나쁜 건 없애주지만 그 다음 증가시켜주는데 증가되어지는 또 똑같이 썼네요. 맞죠? 그래서 과거분사로 썼죠. 여기서도 슈 그래서 보호 얘를 1번으로 잡아야 되겠다. 맞죠? 1 보호 1번으로 잡아서 슈 다 땡긴 다음에 얘를 여기다 갖다 붙이고 얘만 보호 2번으로 바꿔주면 깔끔하게 끝이 날 것 같은데. 맞죠? 이. 쉽다. 자, 전 감소되어진 또 플로우스 시켜주는 과거분사죠. 자, 흐름인데 자, of 자, curative로 이것도 curative란 단어가 cure 치료에 대해서 나오는 형용사죠. 여기서는 이것도 문맥상 이해했느냐 치료적인이죠. 자, 치료적인 피를 보내준다 형용사. 그래서 어느 정도 붓기도 가라앉혀주면서 새로운 혈액을 공급받아갖고 치료까지 가능하게 해준다. 이중 장점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상처 부위가 났을 때 여기다가 얼음을 갖다 대면은 처음에는 부풀어 오는 거 막아주고 그 다음 피부가 차가워지니까 몸에서 다시 피를 보내줘요. 맞죠? 이럴 때 부풀어 오를 정도로 많이 보내는 게 아니고 점차적으로 보내주면서 상처 치료에 도움이 되는 새로운 피가 들어온다. 그래서 상처 부위를 식히는 것에 대한 신체의 반응 요거를 소재로 잡았죠. 그래서 맨 마지막 문장 있죠. 여기서는 맨 마지막 문장 더스부터 들어간 문장 요 부분 요 부분이 핵심이에요. 그냥 자 그러므로 자 스포츠 의사들은 주어하는데 환자에게 최고를 감소되어진 너무 굵게 부풀어 오름과 그리고 감소되어진 염증화 그러나 증가되어진 치료적인 피를 자 그래서 자 그래서 아이스팩 핵심 소재도 여기서 아이스팩으로 우리가 치료하는 거 요 부분 있죠. 요 부분까지 묶으면은 주제 구문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프랙티스 1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